일부 노숙자 쉘터에는 폭행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안 노숙자들의 경우에는 인종차별까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SM 측은 보류됐던 허가 신청을 재심을 통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타운 내에서는 소포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까지 나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윌셔 초등학교 건물에 장기 임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측도 주검찰에게 이사진들의 부당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모든 미 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생활 침해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